네, 오늘 여기 이민 와서 가족 전체가 이민 와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사시는 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 안녕. 누구세요? 와 여기 좋은데요. 수영장도 있는. 네. 와. 애들 놀기에 되게 좋아요. 이시고 슬아라. 아 이슬아라. 오. 그 다음에 아들은 이삭 외자. 어 이삭이고 이삭이 안녕. 안녕하세요. 이슬예지. 둘이는 쌍둥이 이란성. 어 둘이 쌍둥이고. 언니는 한 살 많고. 그 연년생의 쌍둥이. 와. 아빠는 지금 하이퐁에 있어요. 아 하이퐁에서 일하시고. 뭐, 뭐, 네. 추비 씨 다낭은 언제 왔죠? 4년 돼가는 것 같아요. 4년 정도 됐고. 네. 여기가 첫 나라예요?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좀 살아봤는데? 저의 첫 나라. 외국 생활은 처음이네. 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무조건 나는 외국에 나가 살겠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 신랑을 만났지만 약간 결혼을 한다면 외국. 오 진짜? 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 이게 보면 아기가 3명인 상태에서 왔다는 거죠. 3년 네, 전이면 아기들도 네. 커지도 않고 네.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오는 이유가 교육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잖아요. 교육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데 애들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교육 때문에 왔다고 저는 말은 그렇게 하고 제가 오고 싶은 게 컸어요. 아, 네, 솔직히 아, 교육도 있었지만 아, 일단 본인이 탈출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한국에서 아이들을 안 키우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사교육이란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미술학원을 보낸다든지 피아노 배우고 싶어서 그럼 피아노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했는데 공부에 대한 건 안 했어요. 한글도 자기들이 유치원에서 그냥 떼고 아, 떼고 네. 애들이 다행히 똑똑했네. 엄마 아빠의 열정은 없는데 네. 그 다낭이지만 베트남이지만 네. 여기 오신 한국의 가족들이 자녀 교육을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맞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엄마들 되게 열정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국제 학교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국제 학교 다 보내고 있고 저는 로컬 학교 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솔직히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고 이런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계신 엄마들도 한국. 저는 올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니까 서포트해주고 도움을 주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너희들이 해야 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세 명이 같이 컸잖아요. 우리는. 한 명 지켜야 되고 두 명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거의 요즘에는 한 명이니까 엄마들이 다 해주고 그런데 예. 우리는 또 세 명이 보다시피 동시에 자랐네. 스스로 하는 게 당연하게 된 거야 아이들이. 그래갖고는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불량 엄마라서 아이들이 잘해요. 스스로 해야 되는 에. 애들도 느끼는 거지. 엄마가 뭔가를 안 해준다. 내가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다. 밥 먹을 때 됐는데 엄마가 밥 줄 생각을 안 한다. 우리가 생전이라도 끓여 먹고 우리가 생존하자. 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겠다. 저는 감사해요 한편으로. 그러면 왜 다낭을 선택인 거예요? 해외 생활을 하고 싶었고 동경이 있어서 해외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왜 다낭? 그때 저희 신랑 친구가 태국에서 가이드 하다가 다낭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10년 태국에서 가이드 하다가 다낭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그때 조금 힘든 상황이었었거든. 한국에서 사업적으로 좀 힘들고 이러는데 뭘 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신랑은 정비를 했고 저는 스크린 골프장을 했는데 스크린 골프장? 네. 오 핫한 걸 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좀 안 좋게 돼가지고 힘들었어. 그때 다른 친구가 다낭에 비행기 티켓이 회사에서 두 개인가 나왔어. 우연스럽게. 그 내가 그러면 가라고 일단 그러니까 가서 한 달 동안 니도 머리 식히고 놀다 오고 보고 오라고. 보고 와서는 남편이 먼저 와서 다낭을 조금 경험하고 네 경험하고 와서
그 친구는 외국에 가서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네. 그 친구라고 항상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부부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고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두 번을 다 안 갔더라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람한테 기회가 뭐 세 번 온다 이런 것처럼 나 네 이번에는 외국에 너는 나가야 될 사람 같다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일단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그래갖고 그러면 네가 스크린 골프장 해라 내가 갈게 나는 그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한국에 있고 먼저 아니,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두려워하는 거 내가 가자 아. 자기가 살만한 것 같아 하길래 내가 그냥 가자 이랬더니 가자고 얘기 던지니까 우리 신랑이 막상 이렇게 가서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그럼 내가 자리 잡고 너희 다 볼 테니까. 그 전, 남편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제 주비 씨가 가고 싶어서 밀어붙였어요. 가자. 우리 신랑이 먼저 왔지. 어쨌든 그러면 신랑이 먼저 들어왔네.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뭘 했지 신랑이 들어왔어? 가이드 했죠. 친구가 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신랑이 들어오고 제가 3개월 있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이제 생각하는 외국의 삶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외국 가면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왔을 때 하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국 생활하고 지금 다낭에 왔을 생활하고 이렇게 딱 그 앞에서 맞았어요? 아니면 예전에는 외국을 간다면 솔직히 이렇게 동남아나 후진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지금은 뭐 미국을 갈래, 캐나다를 갈래, 호주를 갈래, 아니면은 다낭에 있으려면 저는 다낭에 있겠어. 만족하고 있네. 네, 너무 만족하고 제가 어떤 점이 만족스러워? 제일 만족하는 거는 메이드가. 아, 가정부를 쓸 수 있다. 네. 이게 큰 돈을 안 들여도 내가 청소 안 해도 가정부 불러 청소 싸가고 너무 좋아. 집안일하고 너무 싫거든요. 솔직히 안 하고 싶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 저는 차라리 돈을 벌어 오라면 돈을 벌어 오는 게 좋지. 돈 버는 일도 좀 했었잖아. 가이드도 했었어요. 가이드 얼마나 했어요? 2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가이드 했으니까. 아, 2년 정도 했네. 그러면 2년 할 동안에 아기들은 누가 돌봤어요? 스스로 풍록변에 산 게 아이들께. 아, 풍록변에 사네. 그 바리게이트도 있고 애들 놀이터도 그러네. 있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이 집에 오고 애들 왜냐면 베트남어나 영어가 안 되니까 우리 애들 처음에 학교 갈 때 국제학교 같은 학교를 갔었거든. 국제학교는 약간 그런 비슷한 학교를 갔는데 A, B도 모르고 갔어요. 여기서도 A, B, C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A, B, C도 모르고 갔는데 어느 순간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호주 이런 살지 않으면서 그만큼 유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하게끔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로컬 학교를 보내잖아. 그냥 베트남 애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에 그냥 보내는데 사실 베트남어도 잘 못하는데 애들이 적응을 잘 하네. 네. 거기서 신기하다. 밥도 먹고 우리 애들은 점심때 이 나라는 아시잖아요. 점심때 집에 와서 밥 먹고 아니에요. 거의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밥을 먹는 친구도 있고 2시까지 잠자는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베트남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집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올 학교에서 다 해결해요. 그 베트남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4시까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다 있어요, 학교에.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학교 가? 7시. 아, 7시에? 네. 7시에 학교 가면 4시까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네. 다 해요. 오, 네. 괜찮다. 그러면 애들 학교 가는 거 외에 과외를 시키는 건 지금 뭐가 있어요? 베트남어. 베트남어 따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 영어. 그럼 매일? 아니요, 세 번. 아, 일주일에서 세 번. 그러면 총 6일 공부하네? 그리고 피아노 학원 가고. 그 다음에 댄스 학원 가고 어차피 베트남에 살 거고 베트남에서 살 거라서 그리고 로컬 학교도 가듯이 피아노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 다 로컬로 가요. 애들이 언어를 빨리 습득하겠다. 빨리 습득도 하고 적응하라고 그냥 로컬로 가요. 힘들어도 그냥 로컬로 다 가. 가족들이 전체 와가지고 여기 베트남에 머물면서 국제학교를 보내면 국제학교가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국제학교 비용보다 더 훨씬 더 비싸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 일이 없잖아. 네. 뭐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정말 극소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원비도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해서
이제 여기 다시 이민을 왔는데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지금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여기 있어도 되고 내 혼자니까 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데 사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지금 없잖아요. 못 돌아가요. 아이들 때문에 못 돌아가요. 그렇죠. 애들도 애들 교육 때문에라도 네, 못 돌아가고. 교육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바보돼요. 그리고 또 운도 좋은 것도 있고 또 남편이 능력도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돈을 벌고 계신다면서. 네. 잘 풀려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솔직히 신랑이 돈을 안 벌면은 생활이 안 되죠. 그렇지. 애기 세 명에 한국 가족 다섯 명이 로컬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잖아. 그죠. 사는 아무래도. 곳도 그렇고. 근데 비용이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안 벌면 못 버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것부터가 저희는 식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번다고. 아니에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쓰는 게 더 많아. 남편 열심히 돈 벌고 이제 여기서 열심히 쓰고 이제 우리 애들 세 명하고 주비 씨는 열심히 쓰고 자기도 열심히 써요. 아 열심히 써요. 자기도 열심히 써.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하고 나도 정확하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그 전에는 공장에서 그렇지. 했는데 남편이 돈만 잘 벌어오면 되지. 그럼요. 꼭 뭐 무슨 일을 하는가 뭐 하고 사는가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 이제 가족이잖아. 잘 있는지. 잘 있고. 계속 이렇게 돈이 잘 들어오는지 통장에. 그것만 하게 되면 돼. 생존과. 지금 이거 나가면 안 되겠는데. 남편분이 이해할 것 같아요. 남편분은 엄청 열심히 지금 완전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할 것 같아. 남편분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저보다 한 살. 아, 연하네. 네, 한 살. 한 살이니까. 어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손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진짜? 되게 공손한데? 다낭 생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서 좋다고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싫어. 어떤 계절이 싫어요? 아니, 다 좋아. 겨울, 저는 솔직히 겨울을 좋아하는데 이 사계절이 아니다 보니까요. 계절마다 옷 사야 되지. 애들 옷 3명. 신발 사야 되지. 이 면티에다가 그냥 그렇지. 깨끗이만 입으면 되잖아요. 사계절 입을. 사계절을. 약간 추우면 겉옷 하나 걸치고. 위에 겉옷 하나 걸치면 되고 슬리퍼라든지 신발도 슬리퍼라든지 운동화 하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그거 뭐지? 브랜드도 안 따지잖아. 네. 그리고 저렴하고.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해보면은 겨울 옷 사줘야 되지. 3명 키우기 쉽지 않지. 네. 절약해서 안 써도 네. 비용이 크게 안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옷 사러 가도 그렇지. 이렇게 반바지나 이런 것만 사면 되잖아요. 반바지나 티셔츠만 사주면 되는데 반바지하고 티셔츠하고 한 벌이 5,000원으로 해결돼요. 네. 너무 애들을 싼 걸 입히는 아니요, 거 아니에요. 싼 걸 입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계속 빨리 크기 때문에 좋은 거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하루 지나면은 또 커 있고 하루 지나면 커 있어서 이 옷이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작아서 못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필요 없는데 가면은 너무 싸지. 나이키밖에 없어요. 아, 나이키 아니. 너이키들 막 이런 것들. 나이키 뭐 아디다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한 벌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입는 것도 별로 뭐 별로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색깔에 마음에 들고 네. 내 스타일만 마음에 들면 그냥 입네. 안 좋은 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거나 아니면 아니 이런 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불편한 거는 그 일단 병원이 좀 제일 안 좋아요. 아플 때? 네, 아플 때. 최근에 병원에 안 갔죠? 저 병원 갔죠. 병원 갔는데 그나마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서 통역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통역을 다 해주는데도 이게 그거 한 번 걸쳐서 듣잖아 제가. 그치.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국 같으면은 내가 더 묻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확실하게 듣고 이게 되는데 통역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답답하고 기다리세요 하는데 왜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불편하고 병원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아직 저도 베트남 말을 잘 모르니까 아까처럼 전화가 온다든지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직 그런 불편함들 있죠.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럼 의사소통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거 빼고는 크게 어려움은 없네.
네. 근데 저도 처음 여기 올 때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베트남 말은 하나도 모르고 근데 다 되더라고. 근데 해외 생활은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돈만 있으면 불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돈의 규모가 사실 여기도 제일 걱정이 그거잖아. 내가 충분히 여기 살 돈이 있다 없다가 걱정이지 의사소통 안 된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 맞아 맞아. 어 그렇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랑 그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이 올 생각하지 말라고. 아 올 생각. 어 왜 왜? 왜냐면 그러니까 애들 좀 많이 키워 주셨거든요. 아. 힘드셨나 봐 이제. 아. 왜? 돈이 없으면 돈을 지원해주는 한 있어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아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거기서 힘들면 어. 어, 부모님들이 내가 돈 좀 붙여줄 테니까 어. 어,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라. 어떻게든 견디라고. 어, 견디라고. 그리고 어. 그래서 못 가는 이유도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오면 바보가 된다.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한국의 애들 이제는 공부 가르치는 거를. 근데 저도 그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 나도 애들 가르치고 교육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입을 또 대. 맞아요. 옆집 엄마 만나면 그래. 아이고 그것도 안 시키냐고. 기본은 해야지. 막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래 참견하는 것도 많고 또 그걸 또 이래 말이 돌고 하게 되면 이게 태연할 되고. 수가 없어. 원래 남자들이 그렇지만 남편분은 그런 데 대해 애들 교육에 대해서 주비 씨랑 생각이 비슷한가 보다. 비슷해요. 어. 어. 공부를 굳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솔직히 우리도 보면 학교 1등이 사회 1등은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 응. 그래서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자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 주비 씨하고 주비 씨 남편이 서로 잘 지내는 모습. 네. 어, 그거가 가장 큰 교육이야. 그게 되고 나서 뭐 딴 거 영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학교도 잘 다녀야 되고 이런 거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불량 엄마다고 얘기하는데. 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 네. 아 유튜브 채널 어, 영상이 한 몇 개 좀. 몇 개 안 돼요. 저희는 근데 아이들이 유튜브 보니까 자기들 아이들은 진짜 많이 보고. 네, 그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요즘 만들고 있어. 안 해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한국에 계신 어른들이 아, 보고 애들 보라고. 네. 애들 이제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네,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어, 그러면 내가 여기 얘기해줄 필요는 없네 내 채널에. 아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뭐 어른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건데 우리 아니, 시청자들이 시청자들 뭐. 봐주세요 해주세요. 주비 씨 가족처럼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외 생활을 좀 해봐도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위에 가까운 친구가 네. 어, 고민 상담을 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비가 어떻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상담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 있고. 네.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 가이드 할 때도 손님들한테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쯤은 경험적으로라도 요새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한 달 살기 하듯이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사는 거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나쁘지 않다고 추천을 좀 하는 편인데 다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서 뭐 하고 살지? 그렇지. 네. 뭐 먹고 살아야 돼.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에 있는 걸 낳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는 네. 이 경력 단절이 상당히 심각한.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걸 놔버리고 내가 그거를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 배낭 하나 메고 캐리어 두 개 끌고 이렇게 왔어요. 진짜 저도. 애들은 처음에 안 될 거 같지. 아 그럼 애들은 어디 누가 봐줬어? 엄마가 저희 엄마가 봐주고 그 배낭 하나 메고 캐리어 두 개 끌고 이렇게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모든 거 한국에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온 거죠. 팔아버리고 아니면 팔았어요. 어, 팔았는데 아, 처분을 해버리고 어, 처분하고 뭐 올 정리 다 하고 다 내려놓고 왔어. 근데 제가 느낀 게 뭔가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렇지. 뭔가를 가질 수가 없는데 돌아갈 곳이 있으면 내려놓으니까 또 뭔가 질 수가 있더라고요. 제일 편안했던 게 그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남들 시선이라든지 그렇지. 남들 눈에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돼.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돼. 이 정도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살고 있더라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척하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지.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척이 아니고 진짜 행복하고 아 차라리 더 없어요. 저 오토바이 봤죠? 그거 옛날에는 고급 세단 탔는데 네. 지금 50cc 네 50cc 그것도 중고래가지고 아 50cc 전기자동차? 전기예요. 전기 오토바이 네. 그게 내가 12만원 줬나? 12만원 네.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도 더 행복한 거예요. BMW보다 더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옛날에 BMW를 탔어요? 네 그때도 내가 그 정도 탈 그게 능력이라는 것보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하고 뭐 이 정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살다가 여기서는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남들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디 사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남한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와서도 그걸 완전히 버리지 못하지. 완전히 정리하거나 완전히 버리지 못하지. 나도 내 자신만 봐도 그래. 그냥 조금 많이 내려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못 내려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엄마가 행복한 걸 보여주고 즐거운 걸 보여주고 열심히 하는 거.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면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거를 우리 애들이 그냥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내한테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우리 엄마는 행복하게 살지. 설레지는 여기 베트남 생활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럼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먹는 거. 먹는 게 마음에 들어? 쌀국수. 아 쌀국수. 와 저랑 대박이다. 쌀국수 친구야. 마음에 안 드는 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애들이요. 아 베트남 친구들? 여기 다른 애들 학교 친구들 말고 다른 애들이요. 왜? 한국 친구랑 같이 공원에 갔었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때리더라고? 오 얘들 안 되겠네. 지금 재밌어? 네. 재밌어. 학교 다니는 거 나 엄청 궁금해. 학교 다니는 거 안 힘들어? 베트남 학교 선생님 말이나 애들 친구들 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네. 오 진짜? 알아듣는데 얘기는 못해요. 아 말은 잘 못하는데 이해는 많이 하네. 학교 생활은 재밌어 학교 가면? 네. 지금 그럼 학교 엄청 가고 싶겠네. 코로나로 학교 오랫동안 못 갔잖아. 네. 못 가요. 그 베트남 친구랑 놀기도 해요. 학교 친구랑. 온라인 수업해? 네 해요. 하고 있네. 가족이 다섯 명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비 씨를 알고 남편분은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갔다 오고 나면 남편분이 얼마나 힘드시게 일하시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고마워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얘들 안녕. 잘 가. 가요.